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단한 가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023년 KADH, 다시 말해서 2023년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학술대회가 시작합니다. 저만해요? 오늘따라 유독 김바로 선생님 텐션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2일 토요일에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죠. 네.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관악산 아래서 올해 디지털 인문학 대회가 열립니다. 네. 제목은 2023 디지털 인문학 대회인데요.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가 2015년에 협의체로 발족을 했고, 그래서 2017년부터 매년 사실 이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행사를 올해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데이터와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의 다면적 양상과 효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관 연구라든지 담론을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개별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이루어져온 여러 가지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고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뿐만 밑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 사회과학 센터, 이런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 학술대회를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이나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상 디지털 인문학은 A다 라는 식으로 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디지털 인문학은 A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각자가 생각하는 디지털 인문학은 A다, B다, C다, D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모아보자 라는 의도하에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세션이 4개입니다. 네, 세션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크게 이제 그런 일종의 학술대회의 가장 큰 기조하에 크게 세션 4개를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은 사실은 인문학 연구자 중심의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세션 3은 좀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세션이고요. 세션 4는 인문학 연구자 중심의 디지털 인문학 바라보기라기보다는 약간 좀,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에 서서 좀더 기술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과업과 연구를 하고 계신 두분 선생님을 모시고, 기술을 다루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세션 1과 세션 2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순수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본격적인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 자임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인문학 연구자의 포지션에 더 가까운 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연구에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세션 1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션 2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문학,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학이라기보다도 현재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지형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또 진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개별 세션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면은 전공이 다 다양합니다. 철학, 역사, 문학, 종교학, 영화 미디어학, 어학, 지리학, 문헌 정보학. 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디지털 문학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개별 분야에서 디지털 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dh.org 아시죠? 네, KDH 공식 블로그를 가시면 최상단에 2023 한국 디지털 인문학 대회라고 돼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관련 정보들이 쭈루루룩 같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학술대 자료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위키 시스템 쪽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고, 특히 관련된 이제 발표문이라든지 토론문,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학술대회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데이터가 올려져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학술대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개별적인 발표문, 토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와 줌두 가지로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줌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접속해 주시면 될것 같고, 유튜브도 바로 저희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KADH 유튜브, 공식 유튜브의 링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적혀 있으니까 이 유튜브로 접속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뭐, 줌으로 접속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그리고 아니 나는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참가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참석하면 되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채팅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참가하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늘 이제 하던, 이제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해서 이번에 더 크게 작년보다도 뭔가 더 풍성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발표가 있는 게 저는 요즘 좀 재미있는, 그 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 서울대, 한림대, 재계대학 학생들, 아마 학부생 위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텀페이퍼 그렇죠? 그래서 기말 프로젝트 관련한 거를 발표해 줄 텐데 포스터 발표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공계 쪽에서는 포스터 발표를 많이 해요.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앞에서 이제 약간 벌 쓰듯이 잠깐 서 있으면 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서 있으면 이건 무슨 연구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장이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에도 큰 도움을 받으니까요. 근데 요거를 편성하시면 되게 좋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과 저녁이 제공됩니다. 역시. 퀄리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식사하러 많이 오십시오. 네. 네. 제일 중요한. 2023년 디지털 인문학 대회 데이터와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의 다면적 양상과 효과들 학술대회가 12월 2일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